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기도로 물뿌린 제단에 불을 받고 하늘을 열어 비를 받는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 말씀.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나에게 가까이들 오시오 하자 그들은 엘리야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그 주위에 물 약 15리터를 부을 수 있는 도랑을 파고 단에 나무를 쌓았다. 그리고 그는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물 내 주전자를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한 다음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그는 한 번 더 그렇게 하시오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 번이나 물을 갖다 붓자 물이 단에 넘쳐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하였다.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예언자 엘리야는 단 앞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임을 입증해 주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하차버렸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시오 하자 그들은 그 예언자들을 붙잡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 거기서 그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리고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폭우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자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몸을 굽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기 사환에게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하였다. 그러자 그는 가서 보고 돌아와 엘리야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를 일곱 번이나 보내며 동쪽을 바라보게 했는데 그는 일곱 번째 돌아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때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하였다. 너는 급히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쏟아지기 전에 마차를 타고 급히 내려가라고 일러주어라. 그러자 조금 후에 하늘이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이고 바람이 불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을 향해 달려가자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주신 놀라운 힘으로 허리를 졸라매고 이스르엘까지 줄곧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가 단에 물을 붓고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모든 것을 태웁니다. 백성들은 거짓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일고 바람이 불더니 폭우가 쏟아집니다. 악인과 악함이 승리하는 듯 보이는 시절이 잠깐 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멀리하여 잠시의 형통에 부러워하지 않고 영원히 형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세상의 놀라운 섭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롱을 당하며 찔리고 매맞고 십자가형을 당하셨지만 진정으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